부모님들이 아기가 잘 섭취했는지 알고 싶다면 소변 횟수, 체중만 관찰하고 수유 시간, 수유 텀, 유충량, 보충량은 관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유 시간으로는 아기가 잘 먹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아기의 수유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열심히 기록하면서 20분 정도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을까? 5분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덜 먹은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기가 조용한 각성 상태, 즉, 눈은 또랑또랑 뜨고 있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확실하게 깨어있는 조용한 각성 상태일 때 젖을 빤다면 오랜 시간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었을 수 있고요. 아기가 너무 졸려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오랜 시간을 빨았어도 실제 배부르게 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마다 아기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수유 시간만으로는 아기가 잘 먹었는지 충분히 배부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엄마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엄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유 시간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서 1주 동안은 한 10분 정도 젖을 빨면 좀 졸려하고 20분을 넘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태어난 아기가 힘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물론 젖빠는 힘은 엄청 세지만 그힘센그 젖빨기를 장시간 수분 동안 유지하기는 좀 아기 입장에서는 힘이 좀 부족해요. 이내 잠이 들어버립니다. 또한 아기의 위트기가 유리구슬 만했다가 탁구공만해지는 시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땐 아주 작은 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아주 적은 유주 몇 방울만으로도 이 조그만 위가 꽉 차서 아기는 배부름을 느끼게 되고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금세 소화되겠죠? 그래서 매우 자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생후 2주차에서 4주차 정도의 아기들은 성장 급등기예요. 그때는 왼쪽 가슴 15분에서 20분, 오른쪽 가슴 15분에서 20분에서 총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수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들은 출생 체중이 2kg에서 4kg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젖을 빠는 힘과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기가 배불러 하는 그 수유 시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게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체중이 늘어갈수록 수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엄마들이 우리 아기는 이 정도 먹어야 배부르다라는 것을 우리 아기가 먹는 모습과 시간을 통해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아기가 먹는 시간을 우리 아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여전히 잘 빨고 있는데도 젖을 빼버려서 먹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우리 아기는 다 먹어서 졸려하는데도 아니야, 20분은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 먹는 시도를 해서 아기의 반응을 무시하고 시간에만 집중된 수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의 수유 시간은 사실 변화무쌍해요. 성장 급등기에는요, 굉장히 많이 먹는 시기여서 수유 시간을 아무리 늘려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주, 더 오래,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성장 정체기에는 너무 짧게 빨고 오랫동안 배불러 하는 표정을 지어서 부모님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전 모유양이 많은 엄마들은 그 시간 수유 시간은 좀 짧고, 저녁에는 모유가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아기가 오래 빨 수도 있습니다. 수유 시간만으로는 아기가 다 먹었는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빨고 스스로 젖을 떼어서 배부름을 알려주는 아기도 있고, 배가 부른데도 젖을 문 채로 잠이 드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엄마의 모유양이 매우 매우 많은 경우, 사출도 굉장히 세고 잦은 경우에는 생후 2주에서 4주 사이의 아이라도 5분만 먹고 배부른 아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수유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수유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지 마시고, 아기가, 우리 아기가 배불러 하는 그 타이밍을 한번 잘 부모님이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 간격은 일정할 때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유 간격, 수유텀이 일정하면 아기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먹이는 일과가 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많은 육아서에서는 수유텀이 일정해야 하며 태어나서는 3시간의 수유텀을 유지해야 하고 생후 4개월부터는 4시간에서 5시간의 수유텀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참고하기에는 좋은 내용이지만 아기마다 체중 성장률이 틀리고 출생 체중도 틀려서 위 크기도 틀린데 그것을 무작정 우리 아이에게 100% 대입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의 생후 1, 2개월은요, 수유텀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육아서에서 제시한 수유텀을 일정하게 잡아주려고 하다가는 아기가 배고파하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생겨요. 그리고 지나치게 수유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아기는 배고파하는데 계속 달래면서 시계를 보면서 10분 남았어 이러면서 배고파하는 아기를 계속 달래다가 정작 엄마가 생각하는 그 10분 뒤에 먹이려고 할 때는 아기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차서 막 으악 하면서 막젖좀 빨다가 아악 화내고 막젖좀 빨다가 으악 막 이러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기가 먹는 주체이고 배고픔을 느끼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먼저 아기의 반응으로 알수 있는 수유텀에 집중해 주시고 그 수유 간격이 점차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기가 배고파할 때 확실하게 먹이세요. 졸면서 먹는 거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수유 시간 동안 애쓰고 트름시키고 아기가 조금 논 후에 바로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이 일과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처음에는 1시간 40분, 50분 간격이다가 그 다음에 2시간, 2시간 10분, 2시간 30분, 3시간 이렇게 안정되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주 물면 전량이 늘어나면서 엄마의 모유가 상승하고 아기의 위 크기가 크면서 수유텀이 점차 안정되니까 수유텀을 너무 관찰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가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